그럼 몸한 거 질문하세요. 남자, 전녀, 각자 무진, 각자 무진, 임신, 경자, 임신, 경자, 경자. 아 기사 경호 심리 수준이고요. 기사 경호 심리 임신 계획. 몇 대운이에요? 9대운. 이사주를 격국을 정해야 되는데요. 이 진중부터 봉기가 투관됐지만 우리 교재 뭐 약간 그렇지. 뭐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이 227쪽 8쪽 뭐 이 부분에 보면은 진토의 격잡는 방법에서 설명하신 대로 아무리 본기 투관이라도 간목이나 을목이 같이 투관되면 진월은 네, 무광지절이기 때문에 무토가 분기라도 무토로 격을 못 잡고 그 나중에 보면 그래서 식신격에 평관이 용신이 될 건데 어. 이게 지금 시간에 경금이 떴잖아요. 자, 그렇지. 근데 경금이 사실상 신자지 수국으로 하여서 신금에 통근을 못 하는데 그래도 간목을 칠 수 있다고 봐서 그거 무토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요. 공기 투간 지금 경자 시가 없으면은 여지없이 간목을 격을 잡아야 돼요. 자, 공기 투간이 돼도 진월은 모광지절이기 때문에 간목이 격이 돼요. 무토가 격이 안 되고 또 무토는 모광지절에는 자기를 극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힘이 없어 사실은 무토가. 그래서 이걸로 잡아야 되는데 또 다시 무토로 잡을 때는 경신금이 뜨면 잡는다 이거예요. 경신금이 뜨면.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신금이 떴어. 떠서 감옥을 날려주니까 결국은 무토가 격이 되는데 지지에서 신자진 수국을 이제 형성을 함으로써 이 사주는 과연 감옥으로 격을 잡을 것인가. 이게 이제 감각이 되죠. 그죠? 아. 자, 지지가 완전히 수바다를 이뤘어요. 수바다로. 그러면 식신격이에요. 네, 일단은 간목은 힘이 있어요. 왜? 진월이니까. 네? 자기 계절이니까 아무리 진자진 수국을 해도 월지라는 이 자기네 자신의 계절적 특성은 간목은 무조건. 그래서 월지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월지랑 본연의 역할도 있고 합을 해도 진월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월지는 수국으로 완전히 했다 하더라도 간목은 진토에 확실하게 통근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은 우리 이제 송 선생이 얘기했던 게 맞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금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냥 식신격에 네? 재성용신을 한다. 식신은 힘이 있지만 재성은 좀 힘이 좀 덜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재성이? 아, 현강경과 제사했어, 제사. 식신격이 제사했어. 그럼 이게 지금 그 이제 기사대운 이럴 때는 갑기압으로 묶여가지고 평광격으로 바뀌나요? 기대운. 그렇지. 평광격 바뀌어도 돼. 이유는 뭐냐? 이렇게 심각한데, 예? 용신 없어도 됩니다. 임수가, 뭐, 양인 두 개 깔고 전부 수국을 완전 자기 수왕국을 형성해버렸어요. 이렇게 심각하면, 무토가 이 임수를 뜯어 팰 수가 없어. 패기는 패는데, 맷집이 워낙 강해가지고, 임수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동주 양인이 아니다.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때도 괜찮았을 거고, 경금 때도 사실은 지지로 신이 올 때 외에는, 아, 신금 오면 안 괜찮, 뭐, 그냥 또 수로 넘어가지만, 지지로 유금 올 때 외에는 그냥 이사분은 변기가 안 되고 간다. 이게 지금, 14세 지지 상화대운, 그 다음에 19세 경대운, 요 시기가 이 사람한테 이제
그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잘했느냐, 그 다음에 대학교를 괜찮게 갔느냐에 갈림길에 서 있는 상태인데, 네, 이때 그 학벌이 뭐, 그 지방, 그 뭐, 스카이는 아니고 한참 좀 떨어지는 데에서도 지방 캠퍼스를 졸업을 했대요. 네, 그래서 격국이 청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격국에서는 지지로 들어오는 글자를 살짝 그, 조금 안 보기 쉬운데, 이때 사화 때, 그 다음에 오화, 뭐 이럴 때 지금 안 좋았던, 뭐, 객관적인 스펙상 대학교를 조금 잘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 그 신자진 수국이 혹시 돼가지고 사화랑 했을 때 신자진 수는 음향이 없기 때문에 사회충을 한다고 봐야 된다라고 봐서 그 일간의 천을기인 사화를 사회충을 깼다고 봐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지. 천을기 깨진 게 있대. 굳이 해수가 없더라도. 그렇지, 그렇지. 이건 무조건 깨지는 거예요. 신자진 수국은 삼합은 음양이 해수도 가지고 있고 자수도 가지고 있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음양이 구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주는 조가 필요 없어요. 진을이라. 이 뭐 조용신 이 수가 이렇게 강하면은 무조건 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을은 봄이에요, 봄. 춘냐 등냐의 의미에서는 아무 조합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천을기인이 깨지면 나를 도와주러 오는 게 깨졌다는 건 안 좋은 시기로 봐요. 그래서 이때 천을기인이 깨지면 통상적으로 그래요. 천을기인이 깨지면 첫째 건강 문제가 올 수 있고 두 번째 하는 일이 뭐 형사를 비슷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천을기인이 깨져가지고 감옥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람은 37이니까 지금 한 미디엄은 좀 와있네. 네. 그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을 텐데. 네. 그러니까 네. 광고 홍보 회사에 잘 다니고 네. 단지 그 대학교까지의 과정이 조금 이 사람한테 이쁜 거 받고 그러니까 토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토를 키워 토를 살려줘야 되거든. 약한 걸 도와주는 우리 좋은 거예요. 제 사랑하는 사람은 갑목은 강하고 무토는 약해요. 진을이라 하더라도 그럴 때는 이 미토 같은 인격 와가지고 무토가 자기 통금체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이 왕성한 수를 토극수를 어느 정도 해줄 때 그때가 좋은 거예요. 운은 썩 좋게 가는 건 아니에요. 신금 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만약에 대운에서 그 천간지지가 뭐 경신, 뭐 신유 이렇게 들어왔으면 확실히 감옥을 치면서 평범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경호 신이 들어와봐야 어차피 경금이 감옥 칠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격이 바뀌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 일단은 제사를 했어요. 제사를 했는데 갑목이 무토보다는 월당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토를 도와주는 게 좋은데 그러면 결국은 재성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대운부터 괜찮은데 여기는 사화가 깨져버리니까 이때도 깨지는 거예요. 사실 이때도 천간으로 재성운이 들어오면 되는데 응? 지지로 오면 이 왕성한 수국에 의해가지고 절단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려. 지금 미대운에 이제 주먹고 있거든, 지금. 미대운에. 자, 그럼 신금이 왔을 때는 어떠냐? 신금이 왔을 때는 갑목을 건드리는데, 전 말하자면, 무토보다는 갑목이 세기 때문에 이때는 좀 건드려주는 것도 괜찮아. 근데 이게 와도 허탈하잖아. 예? 네. 네? 와서 건드린다 해도 지지 기반이 하나도 없는 허탈하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런 운도 그냥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 금수는 또 너무 강하니까, 그냥 또 버틴다. 신경 이때도 그냥 나쁜 운은 아니고 좋은 운도 아니다. 너무 강해. 예? 약한 걸 돕는 운이 좋은. 예. 자 그럼 유금 때는 어떨까? 유금 때는 유금이 와가지고 경금의 힘이 이제 생겼잖아요. 네. 생겨서 갑목을 날렸어. 날려도 괜찮은 거야. 이유는 단 하나, 일간이 너무 심강하다는 거. 그래서 무토의 공격에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간목, 을목은 좀 안 좋겠죠. 무토가 또 힘을 못 쓰니까. 네. 다음은 또 키우고 있습니다. 사주 두 개를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남자, 그 무인계의 경신갑신. 지난번 증명직답 1에서 한번 여쭤봤던 사람이고요. 근데 경신갑신. 네. 남자 건력이니까 순행. 갑자 을축편. 부대운이고요. 두 번째는 여자 본명 계유 계해 경신 신사. 계해 경신 신사. 친구도 대부분 갑자 올 집단이죠. 대운수 둘. 지금 첫 번째 남자 사주는 몇 살이지? 민생이면 98년이구나? 네. 23.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이가 좀 됐는데? 네, 28. 아, 80. 나이 먹은 수. 지금 첫 번째 남자 사주는 지난번에 그 증명집답 1에서 했던 바와 같이 해준 감목 투간에 지지에서 인해 안목까지 해서 편재객이 용신이 없는 사주로서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하고 현재까지 집에서 방에만 틀어박혀 가지고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고 있는 사주라고 했고, 그래서 조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인 대운까지 힘들게 간다고 하셨고, 두 번째 여자 사주는 경신금 일간이 해자 축으로 태어나 가지고 만들어진 상관격에 이 사주도 용신이 없이 상관격만 있는 사주인데요. 그 유일하게 조부로 써먹을 수 있는 글자라고 해봤자 시지 사화밖에 없는 데다가 그것마저도 사유합으로 끌려가 버려가지고 조부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사주거든요. 근데 첫 번째 남자 사주는 사주 어묵에 조부가 아예 없었고 두 번째 여자 사주는 조우로 써먹을 수 있는 글자가 있지만 용신은 천간에 드러나 있어야 되는데 천간에 드러나 있지도 않은 데다가 사유합으로 끌려가 버리기까지 하기 때문에 조우 글자는 있으나 써먹을 수 없는 형태로 되어버렸는데, 이 여자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두 번째 상관 예, 근데 학비 엄청 비싼 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거기를 졸업을 했고 의대를 들어가서 현재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남자 사주와 두 번째 여자의 공통점은 용신이 없고 병만 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대운이 흘러가는 방향이 갑자울축으로 똑같다. 이거는 똑같이 흘러가고, 그렇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남자는 조후에 해당되는 글자가 사주 원국에 없어서 없다. 그 다음에 여자는 지지에 있지만, 지지에는 있다. 어쨌든 끌려가더라도. 근데 이 대운이 흘러가는 방향도 똑같고, 뭐 이런데, 왜 이 여자는 잘 나가는지가 궁금해요. 자, 일단 여기서 상황이 우승이지만, 이와 같이 육합이 바로 옆에 있으면 이 합을 못 나가요. 사화가 6까지 가서 합을 하기 전에 6합이 먼저 와 있을 때는 이 합을 먼저 봐야 돼요. 그
아, 사신하고? 예. 자, 그래서 사신하고는 해도 이게 수로화하거든. 수로화해도 조후는 그래도 있어줘야 돼. 글자 끈덕지라도 있는 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지금 이런 사주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은 무조건 간살 용신이거든. 무조건 이 사주는 간살 용신께 끝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정. 네? 병인 때문에 오기 전부터 공부를 잘했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하나 때문에. 네. 화해도 조우는 깨져도 조우 역할을. 네. 조우는 깨져도 조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있는가와 없는가하고는 천지차이. 그 다음에 사유합은 안 봐요. 사유합보다는 이건 사신합을 먼저 봐야 됩니다. 앞에 가까이. 네. 합도 먼저 할 수 있는 게 가까이서 먼저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조건상으로 보면 이런 경우는 있어요. 사유 신 다 이렇게 돼 있으면, 예? 네. 선하게 웃으면. 사유합이 먼저죠. 예. 아.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유금이 여기 있고, 여기서 사화가, 합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합을 먼저 해야 돼. 육합. 그럼 사유합은 아예 없다고 봐요? 못하지. 네. 없다기보다. 네. 못해. 네. 그래서, 모양을 세라도, 우리가 격국에서도 허당의 용신이지만 모양만 갖춰도 좋다고 그랬잖아. 그런 것처럼 모양이라도 하나 만들어준 게 더구나 사시잖아. 시 그것만 해. 그거 하나 만들어준 게 이 사주하고 많이 비교되죠. 첫 번째 남자는 대운이 갑자운축 가면서 재격에 재성이 들어온 거고, 여자는 갑자운축 가면서 그 격만있던 사주에 용신까지 만들어. 그 격만있던 사주에 용신이 없고 격이 되는 글자만 계속 들어오는 거랑 격이만 있었는데 용신이 만들어지는 거가 더 큰 거예요. 그렇지. 이 사주는 용신이 있잖아, 원래는. 근데 학원 하면서 용신이, 이게 용신 역할을 못 하면 묶여버리는 거죠. 근데 저 사주는, 그럼 묶인 상태에서 격만 또 더 강해지는 운이 들어온 거고, 이 사주는 지금 용신이 확실하게 들어온 거예요. 사과가 없었으면 용신이 들어와가. 그래야 힘들죠. 임대운식인데, 임목대운식인데, 거기다가 세운으로 작년부터 해가지고 해자축이 들어와서 그런가, 그 의사는 뭐 국가고시는 통과를 했는데, 힘들 거예요. 네, 자기가 원하는 과에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 떨어졌어요. 그렇지. 자기는 성형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넘는데 떨어지고, 그래서 올해는 안과를 지원해야 지원합니다. 별로 전망이 좋아. 지금 대운이, 지금 병화대운을 넘어서 이제 인대운 내려왔거든요. 병화대운 때는 자기 나름대로 공부도 잘했을 거야. 잘 나갔죠. 우리 어디에서. 네? 근데 인대운 내려오면서 좀 힘들어졌지. 왜냐하면 병화가 뜰 때는 이 병화는 자기 장생의 뿔을 받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요. 욕심들이. 때는 좀 힘들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페이스가 잘 안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대운이 괜찮죠. 그렇지. 정대운은 이게는 상관계만 하거든? 예? 네? 상관계만 해도 쓰는 정대운.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고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상관경관 한다고 하면 무조건 좋다는 개념보다, 예? 귀함이 덜하다고 그랬어. 응? 귀함. 합격으로는 안 봐요. 상관경관 해도 좋기 때문에. 합격으로 보진 않지만, 귀함이 좀 덜하다. 저때 정대원은 지금 병대원보다는 반도 안 돼. 좋은 게. 지황인데? 뭐가 지황? 정사 지황. 아니, 그거는 있는데,
재산, 이거는 확실하게 평가를 재산하는 개념이고, 예? 이거는 상관경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대운이 정대운보다는 훨씬 좋아요. 훨씬. 그 대학병원은 이런 상관이 이렇게 강하면은 독립해가지고 자기 병원 차리고 싶어 할 텐데. 아니, 그건 의사는 자기 나름대로 캐리어가 확보가 안 되면 병원 차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아, 그럼 그래도 캐리어가 쌓여야 그럼. 네. 그 다음에 일간도 강하고 식성도 강하고 청간도 강하고 동생들한테. 그래서 나름대로 여자지만은 엄청 강해. 이런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는 힘들어. 힘들어요, 아주. 지금 사귀고 있다는 남자 사주도 봤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아니면 상대가 안 될 안 될 정도로 그런 사람 아니고는 힘들어서 그냥 안 좀 사귀다 도망가 버린다. 일단 그 불가능해. 그러면 이러한 사주가 이 여자가 그 사신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사와는 거지 사유합이 가까이 유금이 가까이 있어서 사유합이 됐다면 사와도 좋은 옷을 못 써먹는 거야. 꼭 그렇진 않아. 그래도 합을 할 때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금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그래서 기반이 돼도 한 20%는 나름대로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 이게 아 이게 첫 번째 남자들처럼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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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넘어가면 이제 상관 배인 하잖아요. 네? 상관 배인 해도 이제 좀 괜찮고 괜찮은데 또 사와가 또 한 번 들어오네. 부진부터 좀 괜찮았다고.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진짜 국가 자격 저런 의사 자격은 아무나 따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딱 자기 운 좋을 때 만들어 놔버리면 다소 운이 나빠도 묵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흘러간다. 그래서 좀 안 좋은 일이라고 당신이 때 큰일 난다. 그거 달라. 저런 정도 자격은. 예? 예? 그러니까 좀 달라. 조가 하나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야. 그러게. 예. 천간에 드러날지도 않은데도. 천지 차이. 천간에 잘못 들어오면 또 깨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천간에도 지지는 조는 들어와져요. 합을 하는데도 예. 합을 해도, 하여튼 기본적인 본성을 가지고.